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안 보고. 약간 망하면 어쩌나, 어쩌나 약간 이런.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고소할게요. 코디 안 오니까. 맞아요, 너무했어. 엄마한테 환불하라고, 나 안 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부모님 동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려고? 저는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콧대가 낮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고 약간 매부리 코여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매부리 코라서? 네네. 콧대가 일단 너무 낮아요. 옆으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콧대가 좀 많이 낮아요. 옆쪽은 좀 있는 편인데 콧대가 아예 없어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냥 콧대가 낮아서 약간 고릴라 닮았다? 약간 이 정도? 약간 신세경님 인스타 강태리님 코처럼 그냥 딱 봐도 아 이쁘다 약간 이런 거. 수술한 후에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엄마요. 엄마는 약간 제 얼굴에 고칠 점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고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코 한다고 했을 때 너 턱도 상담 같이 받아보라, 이 턱도 고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도 좀 고치셨어요? 어머니도 약간 미모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채널 고정.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저 아빠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연예인 닮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오남이 닮았다는 말 진짜. 웃을 때 오남이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아, 웃을 때? 그래서 승무원 하는 게 좀 무서운. 지금 꿈이? 꿈이 승무원이. 그럼 저희는 영어가 어떤? 저는 영어랑 일본어 약간 이쪽 공부. 그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아직은 못해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코 수술은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눈은 거의 다 한 거. 수? 네, 저도 했습니다. 긴장 좀 덜 하시겠네요. 아니 아직 안 무서워요. 수술할 때는 어땠어요? 이제 막 병원 수술 때 들어가기 막 올라가기 전에 막 그냥 엄마한테 환불하라고 나 안 한다고. 너무 무서워서. 이게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 하자. 수술한 걸 잘 선택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 네. 혹시 전화의 말이라도 부탁하고 싶은 말 같아요. 원장님 수술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아, 안 돼. 나 오남이 아니야. 너 내가 이뻐져서 올 테니까 두고 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코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예뻐지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당신은 언제 되세요? 긴장돼요? 네. 무서워요. 오늘 생얼 공개되는데 괜찮겠어요? 내용이에요? 달라요. 교정 하셨죠? 아니요, 교정해야 돼요. 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괜찮은데 왜?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건데. 엄마가 교정.
허락하신 거예요? 네. 왜 더 예뻐졌으면 좋아가지고? 이모 딸이 원하는 거. 아. 누구 닮았다고 했죠? 아빠 닮았. 아빠 네 아빠 닮았어요. 엄마 안 닮았어요. 그래, 어때요 신전? 무서워요. 그래요? 사실 뭐 보호 수행업 사실 거예요. 미성년 자식이 보호를 받지. 그럼 1년 있잖아. 그것 좀 사. 어머니가 눈으로 때린다.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나 집에 갈 때 만족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림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잘하고 오세요. 빠이빠이. 파이팅. 네? 어땠어요? 아팠어요. 약간 참을 수 있을 만한 아픔이. 약간 귀 뚫었을 때 그 화끈 정도? 배고프죠? 네, 전복죽 먹고 싶어요. 전복죽. 주간이면 뭐 먹을 것 같아요? 무슨 꿈 꿨어요? 다리를 타더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대학을 얘기하지만 그냥 아니에요. 저는 18살 소년자한테 취한 사람이라는 맞아요. 너무 했어. 고소하세요. 고소할게요.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한 마디. 정말 신중히 잘 선택하고 하세요. 소설 어떤 의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전복죽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복죽 최고. 친구들한테 한 마디. 그러면 제 누구야? 손이 문자. 손이 안 오실까? 오늘은 일주일 차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붓기가 없죠. 여기 멍은 이렇게 있는데 화장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은 2주 하고 또한 이틀 정도 지난 모습인데 큰 붓기 같은 건 정말 많이 빠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수술을 한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원래 알던 사람은 당연히 코가 높아졌으니까 되게 예쁘게 잘 됐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는 콧대가 나중에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 예쁘게 직선 반버선 코 모양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코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도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있고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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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러면은 안녕. 채널 고정.